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결국 대깨문은 회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직업별로 문재인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를 한번 봅시다. 갤럽 여론조사 5월 첫째 주입니다. 자, 잘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서 자영업은 34%, 블루칼라 41, 화이트칼라 59, 가정주부 39, 학생 42, 무직은 특이타 31. 그러니까 50%를 넘는 긍정평가는 전체 직업군 중에서 화이트칼라 회사원밖에 없습니다. 회사원만 59고 나머지는 다50 이하입니다. 그럼 부정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영업 61, 블루칼라 47, 화이트칼라 34, 가정주부 52, 학생 44, 무직은 특이타 54. 자, 부정평가는 50%가 넘는 게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영업, 그 다음 가정주부, 그 다음 무직은퇴 기타. 자, 이미 여기에서는 극한으로 간 거예요. 부정평가가 50%를 넘는 거예요. 긍정평가가 50%가 넘는 직업은 회사원밖에 없는데, 부정평가는 이미 자영업, 블루칼라, 죄송합니다. 자영업, 가정주부, 무직은퇴 기타. 자, 이미 여기에서는 50%를 넘었어요. 자영업은 60%를 넘었습니다. 그나마 화이트칼라 회사원들이 34%로 부정평가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한때 우리가 가장 놀렸던 게 학생들이죠. 아유, 저 현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저 따위다. 그래,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래. 학생들, 너희들은 이제 알바 자리 없어지고 개고생해 보렴이라고 학생들을 놀렸지만, 이제 그 학생들조차도 돌아섰습니다. 학생의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44. 이제 부정평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직업군은 어디일까? 화이트칼라 회사원 딱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자영업 34, 61, 블루칼라 41, 47, 가정주부 39, 52, 학생 42, 44, 무직은퇴 기타 31, 54. 화이트칼라 회사원 하나만 59, 34로 아직도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지, 회사원들 제외하면 이미 이제 다 대가리 깨질 거다 깨지고 현실을 보고, 와, 문재인 삐, 문재 앙인 겁니다. 가장 먼저 문재인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게 자영업자죠. 그들이 경제를 느꼈고, 실제 바로 현장에서 그냥 가장 먼저 경제를 느꼈고, 최저임금 미친 듯이 올리고, 실제 거리에서 자영업, 경기 완전 그냥 존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먼저, 가장 먼저 돌아섰고, 그때 어떻게 했죠? 아유, 저 자영업자 이기적인 것들, 우리나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임금, 이제 저녁이 있는 삶, 52시간 행복한 세상이 되려고 했는데, 저 자영업자 쓰레기들이라고 비아냥거렸죠, 처음에.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리니까.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리고, 그 자영업자의 가족들이나 자녀들, 혹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다른 직군들, 이제 하나씩도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블루칼라도 현실을 느끼고, 가정주부 당연히 현실을 느끼고, 학생들 현실을 느끼고, 무직은퇴 기타 당연히 현실을 느끼고, 모두가 이제 현실을 느꼈어요. 누구 빼고? 그나마 수출 때문에 버티는 대기업, 그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안정적인 정규직 화이트칼라들, 얘들만 빼고. 근데 걱정 마세요. 2019년은 대기업도 진짜 휘청거릴 테니까. 다만 여기에서 너무 슬픈 점이 있어요. 이 대기업들이 무너져버리면 화이트칼라는 역시나 이제 대가리가 깨지면서 정신을 차리겠죠. 문제는 우리나라도 대가리가 깨져버릴 거예요.
문제는 대기업의 많은 곳들은 중국, 베트남으로 넘어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부도 나버리고 우리나라가 망해버려도 삼성이 망하진 않아요. 삼성은 이미 안정적으로 해외에 많은 공장들이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국내의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해외에 많은 거점들이 다 뿌리처럼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참 슬퍼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회사원들, 저철없는 정신없는 현실을 모르는 미래를 전혀 예상 못하는 저 회사원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현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가리 깨질 거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돼요. 뭐?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저씨!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시를, 의사표시를 해서 뭐 문재인을 지지해? 이 미친! 뭐 좌파를 지지해? 이 미친! 너 임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런 미친! 이라고 사회에서 이게 여론이 커져야 돼요.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이게 잘 안 다뤄져요. 언론에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잘 안 다뤄져요. 특히 공중파는 완전 한쪽으로 넘어가 있죠. 한쪽으로 완전 넘어가서 무슨 문재인이 빨아주는 방송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에서 그리고 저 언론의 힘이 못 미치는 유튜브에서 더 목소리를 내서 문재인이 빠는 좌파 빠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나라 망해도 너만 좋으면 좋다. 나라 망해도 네 회사만 좋으면 좋다 이거구나. 나라 망해도 네가 보기 좋아하는 네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치인만 잘 되면 좋다는 거구나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더욱 소수가 되고 마이너가 돼서 고개를 못 돌도록 그리고 이러면 이제 노무현 시즌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그것처럼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다 힘든 거 문재인 때문이다 라는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우리가 가파르게 넘어가서 아주 처절하게 망해서 대가리가 많이 깨져서 좌파 찍으면 문재앙을 지지하면 진보를 찍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가리 깨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걸 처절하게 머리에 새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냥 한순간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야 너희들 지금 봤지? 문재앙 진보 좌파 뽑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젊은이들 혹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넘어간 선동하는 언론이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현실에서도 할 수 있고 노력합시다. 모두가 대가리 깨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